오곡패과가 무르이거. 지금 지금 남의 면에서 뭐 하시는 거예요? 저거 혼날라고 이게 변하거든요. 저희는 그냥 오지 마세요. 네. 그냥 노래만 잠깐 하려고. 저 과수원 주인인데요. 제가 글로벌 매니저입니다. 그런 거는 저한테 주셔야 돼요. 우리 저 한국의 토종 과일은 배하고 궁합이 잘 맞으니까. 아니, 그러면 밑바탕을 얼마나 깔고 가시는지를 말씀하세요. 미국의 수출은 그러면 연 30억이요. 작년에는 메라타도 갔어. 메라타. 라스베가스도 갔다 왔어. 라스베가스. 라스베가스요? 라스. 저를 데리고 와. 어느. 나. 아니. 버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시간을. 내가 가야겠어. 내가 가야 돼. 내가. 라스베가스 내가 가야 돼. 미국 가봤어? 안 가봤어. 안 가봤어? 네. 글로벌 GAP 인정을 받은 농장이야. 미국을 가는 배지가 뭔지 한번 보고. 아, 바로 미국 가는 거 아니었어요? 아니야. 아유, 뭔 소리야. 일단 산 경험을 해야지. 이러려고 직업을 포기한 건 아닌데. 뭔 소리야. 똑바로 하려면 빨리. 저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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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안녕하세요. 우와, 아니 근데 우리 복장은 복장도 아닌데? 어머니. 네. 여기는 어떻게 하면 이렇게 가려요? 여기는. 아니, 뭘로 가신 거예요? 이거 특수제작 한 거죠. 또 우리 다칠까 봐. 그러니까 언제 봤다 우리예요. 언제 봤다 우리라고 그러시네. 사장님. 저희 일해야 되는데 뭐 배워야 되지 뭘 일을 하지. 하늘로 배를 치켜. 위로. 배를 하늘로 치켜. 이래라 하면 돼. 아니 급에 말. 아 배꼽도 봤네. 배꼽으로 왔네. 조심스러워. 뭐라 돼 있는 거야? 올렸어야지. 이게 뭐라 적혀 있는 거예요 이거? USA. 포 USA라고 써 있잖아. 네. 이 포 USA라고 써진 봉지만 미국으로 가는 거야. 아. 예. 이 배 얼마나 이쁘죠? 색깔도 이쁘고. 그러니까 이 배가 우리 배 같아요. 올해는 배 맛이 어떤 거예요? 올해는 배 맛이 예년에 비해서 훨씬 더 배 맛이 좋아. 강도가 한 보통 2봉지 이상은 좋은 편이에요. 우와. 지금 배를 먹어야 제철 과일을 제대로 먹는 거예요. 이야, 제철 과일이 또 보약보다 좋대잖아요. 뭘 차고 다니는 거예요? 연장이에요, 연장. 아니, 백과수원 올 줄 알고 아직 차고 오는 거야? 아, 그럼요! 그래, 여기 딱 왔다 하면 바로 이제 먹어야 되는 거죠. 아까 전투복으로 준비하나 해가지고, 이거 전투 무기가 있어. 아니, 배를 깎는데! 깎으려고 전투복이 아니라 따라고 전투복을 입어야겠지. 맛을 봐야 되기 때문에. 딱 먹어봐. 벌써 모양이? 벌써. 그 배 하나 떠뜨리면 1,500원 내야 되는데. 육질이 엄청 면이 아파. 또 배고. 엄청 맛있어. 와, 이거 불가. 아니, 그나저나. 이 왜 안성에 배밭이 이렇게 좋은 거예요? 아, 여기 안성이. 네. 저 좀 내륙지방이라서 낙과밤에 온도 차이가 심해요. 낙과밤에 온도 차이가 있어야 배가 이제 당도가 들어서 맛있지. 그게 심할수록 더 좋은 거예요. 네. 배는 수분 함량이 최대 90% 정도 되는 알칼리성 식품입니다. 열량은 100g당 50칼로리 정도인데요. 피로물질 제거와 면역 강화에 도움이 되는 유기산, 비타민 B와 C, 아미노산 및 항산화 성분인 플라보노이드 등 폴리페놀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배가 너무 달아서 먹으면 살이 찔까봐 걱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1인 1회 분량인 150g 정도 적당히 섭취하면 배를 먹을 때 씹히는 알갱이인 석세포가 입사의 플라그 제거 효과도 있고 배의 당성분 중에 솔비톨이 충치 예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구강 건강에 좋습니다. 4, 5월 하얀 배꽃이 수정된 후 거봉 포도만하게 배가 자라면 봉지를 씌워 관리한다고 합니다. 배 얼마나 이뻐요. 색깔도 이쁘고. 그러니까 이 배가 우리 배 같아요. 이게 안배야. 안배요? 이게 똥구멍이 이렇게 곱게 들어가는 게 안배야. 이게. 내 배꼽이랑 비슷한데? 배도 안배 숫배가 있어요. 네. 숫배는 뭐예요? 숫배는 이게 있는 게 숫배야. 꽃다리 무늬 있잖아, 무늬가. 아니, 그 배를 또 먹으려고? 아니, 요거 아니,
아니 근데 진짜 확실히 이게 맛이 어떤지 확실히 맞아요. 봐야 되죠. 아니 아까 설사했다며. 아니 그래도 백맹이 불혈 이겐이라고 100번 말해봐요. 필요가 없어. 먹어봐야 돼. 쓱 딱 소리가 숯배. 숯배는 오늘 처음 맛보는 거지. 네. 육질이 조금 딱딱할 거야. 그러지? 다음에 배 부를 때 그 구멍부터 말해. 숯배는 막 20년 동안 매년 나도 배우는 거야. 매년 가서 교육받고 선진국도 전학도 가고. 잘 먹는다. 이걸 저장했다가 네. 두 달 후에 먹으면 네. 두 달 후에 되면 후숙이 돼가지고 이 좀 시큼한 맛이 다 다르나. 아주 맛있어. 이왕이면 신문지나 싸서 말리지 않게. 아 신문지에 싸서? 싸서. 신문지에 싸서 넣으면은 맞아, 말라지도 맞아. 않고 네. 아주 제맛을 들 수 있어요. 어쩌지 안 싸서 넣었더니 이게 나중에 오래되니까 말라지. 이게 네, 안에는 이제 마르더라고요. 네, 쭈글쭈글해. 우와 후숙을 한다. 그렇다면 옛 문화 속 배는 어떻게 명시되어 있을까요? 동의보감의 기록에 의하면 이 배는 불필요한 인체의 열, 주로 이제 식적 열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이걸로 인해서 가슴이 답답하다든지 또 가슴 속에 뭉쳐있는 그런 화기를 내려준 데 아주 좋은 효능이 있다라고 기재되어 있습니다. 배를 이용한 해독수를 소개시켜 드릴게요. 배와 도라지, 파뿌리를 1대1대1의 비율로 넣으셔서 물과 함께 끓여서 차처럼 드셔주시는 방법인데 이 배에는 루테올린이라는 성분이 있어서 호흡기 질환에 탁월할 뿐만 아니라 길경이라는 본초명을 가지고 있는 도라지 그리고 총백이라고 하는 그 한약명을 가지고 있는 파뿌리가 같이 들어가서 이 환절기 면역력이 떨어졌을 때 생길 수 있는 마른 기침을 한다든지 노란 가래가 나온다든지 코막힘을 완화시켜주는데 아주 탁월한 효능이 있습니다. 배는 분명은 이렇게 올려서 이렇게 따야 돼. 살짝씩 이렇게. 이런 식으로. 약간 내렸다 뜨니 껍질. 아니, 그거 안 들어. 가지채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올려 따야 돼. 올려서. 왜냐면 이게 이 꼭지가 흔들리면 배가 썩는다고. 그러니까 저장이 안 돼. 아. 그래서 꼭지 상하지 않게 항시 배는 이렇게 올렸다는 거야. 올려서. 항시. 예, 네, 이렇게. 2인 1조. 2인 1조. 기다리, 미스터 김. 요거, 요거, 요거. 요거 하나. 이거? 예. 아우, 잘 탄다. 나 김신지 어떻게 아셨어요? 예? 나 김신데. 나 진짜 딱이 달인네인 것 같아. 뚝 하면 떨어져. 짜증 안 내어서 무엇하나. 성화를 바쳐서 무엇하나. 속상한 일도 하도 많으니 놀기도 하면서 살아가세. 얼씨요! 아이고 이뻐 이뻐 쉬어 쉬어 3시 쉬는 시간이에요. 아 이게 딱 3시면 쉬는 시간이에요? 쉬는 시간 참이다 먹을 거다 참이다. 향이 쫙 펴졌네. 이야 많이 넣어주세요. 생채가 나왔습니다. 어? 아우, 어? 생채 이게 빨간 게 좀 있어야 돼. 이거 뭐야 깍두기야? 깍두기 맞죠? 그런 거 같은데? 형님 이건 뭐예요? 배하고 무하고 같이 버무린 생채인데요? 바로 배가 들어간 건가? 아, 배 들어간 건 처음 먹어봤어요. 시원하지 그치? 배는 네. 기관지에 그리고 제법 탁월한 효과를 내는 성분이 들어있어요. 무하고 배. 기관지에요? 네. 그럼 배를 또 더 넣어야 돼, 이제. 우리 뭐든지 좀 과다 섭취를 해야 좋다는 거. 와, 이게 무랑 배를 넣어갖고 생채를 해서 먹으니까 좋구나. 배, 커달라, 배, 커달.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김치 젓갈 등에는 나트륨 성분이 많은데요. 배를 함께 섭취하면 나트륨 배출을 도와줄 수 있기 때문에 좋은 음식 궁합이 될 수 있습니다. 배에 풍부한 루테올린 성분은 기관지 알레르기 폐렴 등 예방에 도움이 되고요. 껍질째 먹으면 항산화 면역력 항암작용이 풍부한 플라보노이드 폴리페놀 함량이 과육을 먹을 때보다 약 25배 정도 높아져서 혈액순환을 원활히 하고 뇌졸중 등의 성인병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배를 껍질째 통으로 이용해 집에서 쉽게 요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네, 배 껍질에는 황산화 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에요. 일반적으로 배 껍질째에 딱딱해서 드시는 걸 꺼려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설리차로 드시게 되면은 배 껍질에 있는 황산화 성분하고 기본적으로
배에 있는 여러 가지 그런 개선 효과들이 궁합이 잘 맞아서 훨씬 더 배의 효과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런 차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40분 정도 푹 삶아 배가 투명하게 변하면 요리 끝! 즙만 따로 분리해서 컵에 담은 후 먹기 전 배로 모양을 내면 금상첨화. 집에 있는 어린이들이나 또 단맛을 좋아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배를 코팅을 해서 드신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배 마탕의 재료, 배 한 개, 흑설탕, 올리브유. 참 간단하죠? 기름에 튀기기 위해 배수분 제거는 필수. 얘네가 다 코팅이 될 정도의 양으로 올려주셔야 돼요. 배가 자작하게 잠길 정도로 올리브유를 넣은 뒤 천천히 녹으면서 설탕이 배를 싸면서 코팅막이 형성하는 거예요. 그다음부터 튀어지면 그때 센물로 바꾸는 거예요. 흑설탕이 녹아 배 위를 감싸기 때문에 기름 성분이 배 속으로 침투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배열이 완성! 어느덧 배 수확 작업도 막바지에 이르고 조심조심 수확한 배를 차에 싣는 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이거 뭐, 머리를 풀 수가 있으니 한번 써보지. 이제 다시는 쓰니까 아버님 가야 돼요. 가죠. 네. 아니 뭐 미국 갔다고 나는 미국 타고 갈 줄 알았겠지. 아니 우연찮을 타고 미국을 보냈어. 아니 다 이게 사람 뭐야 이게 다리 머리 머리 머리. 각 농가에서 수확된 배들이 도착하는 곳 바로 농산물 유통센터인데요. 와 아버님 따라 별대를 다 와가지고 별대를. 아 여기가 여기가 대미 수출 작업장. 생산 농가가 다 있잖아요. 이게 다 배? 와, 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게 다 배예요? 한 줄에 채소 다섯 줄씩. 네. 배 냄새가 그냥 확 나. 코를 막 찌르네. 와. 아유. 나쁜 거 전혀 골라내고 여기는 좋은 것만 들어오는 거. 2차 선별에서 더 안전한 이제 농산물만 이쪽으로 이제 다 오고. 우와. 이거는 이제 자동 시스템에 의해 가지고 이제 당도 선별까지. 아니 우리 백날 봐서 몰라 이거를. 그러니까. 아, 먹어야 돼요 저희는. 그래 또 먹으려고? 아니 여기 다 치고. 그러니까 여기 거 진짜 먹어봐야 진짜 맛있는 거 알겠네. 진짜 맛있는 거죠. 와우. 이거 먹자 이거. 와우. 이거. 아무나 끊어. 들어봐. 이거. 이거. 한번 뭐. 맞다. 우리 이제 기준은 이제 뒤쪽으로. 뒤쪽으로. 아. 깨끗하고 하면은 맛이 이제 다 이런 얘기죠. 청색기가 있으면 배가 덜, 완숨이 덜 든 거예요. 아. 우리가 좀 봤는데. 완숨이 덜 든 건 그냥 맛이 없어. 약간 후툴후툴한 거. 그거는 이제 그 당도 수분이 다 이제 풀리기 때문에 그래서 좀 맛이 틀릴 수가 있어요. 이런 거 무성껏 튀는 배가 이런 배니까 이런 배가 맛있다. 야, 그 꼭 배꼽을 이렇게 봐야 되겠다, 그지? 그렇다면 배 당도 측정 안 해볼 수 없겠죠? 당도 측정 결과는? 우와! 맞았어! 당도가 아주 최고고. 최고입니다. 네. 뭐. 아주 그냥 엄청 그게 오. 일단 시원한 느낌이 딱 드는데 들어왔어요 일단 뭐. 어떻습니까? 아니 그냥 입안에서 설탕 홍수가 났어요 설탕 홍수가 입안에서 과즙이 감당이 안 돼요 홍수 났어요 홍수 에? 설탕물이 홍수가 났어요 설탕물이 철저한 관리 속에 자란 배는 까다로운 선별 작업을 거쳐 소비자들에게 선보인다고 합니다. 배맛에 푹 빠진 정욱 씨, 경환 씨. 위로 배를 탁. 가. 교육을 제대로 받았구만. 아유, 내 스승님. 갓 수확한 배를 가지고 본격적으로 배 요리 준비. 배 요리를 하기 위해서는 일단 배의 5분의 1 되는 지점을 뚜껑처럼 자른 후 숟가락을 이용해 과즙과 과심을 파내야 된다고 합니다. 우리 몸에 까마귀이 좋다는 건 다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해 먹으면은 그 다음에 피곤이 풀리는 걸 느끼고 있어요. 배에 함유된 루테올린 성분은 감기를 예방하며 검은콩에는 사포닌, 안토시아닌이 풍부해 피로 회복에 좋다고 하니 이 정도면 제철 보양식이라고 할 만하죠. 명나라 의학자 이종재가 쓴 본초 통연이라는 책에는 배에 센 것은 오장육부에 있는 열을 내려주고 또 익힌 것은 오장의 음기를 자양한다라고 기재되어 있을 정도로 이 배는 생으로 먹는 것과 그리고 익혀서 먹는 것의 효과가 다릅니다. 생으로 먹는 배는 성질이 냉해서 주로 인체에 있는 불필요한 열을 내려주고 또 화기를 내려주는 작용이 강하다고 한다면 반대로 익힌 것은 열처리라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성질이 주로 평하고 또 진액을 생성시켜주고 주로 자음하는 효과가 강하다고 볼 수 있겠죠. 배를 활용한 음식? 배가 이렇게 그래도 다용도로 이렇게 많이 쓰인다는 것을 지금 보여주기 위한 우와 오 이 안에다 찹쌀하고 건과를 넣어서 찜수에 쪘어요. 그러면 이제 배즙에서 나오는 그 물하고 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서 천식이나 기관지 우리 몸에 좋은 것만 다 담아서 이 배 밥을 만드는 거예요. 그 약식이네요. 네. 약밥이 약밥. 네. 약밥. 네. 배 약밥. 네. 서울에 사시는 분들은 공해가 최고 주요 범인이니까 네. 우리 몸에 안 좋은 범인. 네. 그러니까 그런 데는 이 천식하고 기관지를 제일 먼저 손상시킬 수 있는 거지. 근데 밥그릇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요, 아내가. 내가 긁어 먹으니까. 그래서 배는 일단 일단 많이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배는 혈압 조절 효과와 혈액 속에 들어있는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춰주는 팩틴이 많아서 일단 배는 기회가 되면은 일단 많이 먹는 게 최고 좋아. 왜냐면 우리 성인병을 예방하는 최고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요리를 만들 수 있어요. 그러게요. 낙두기 뭐 이 일단 밥부터. 아유 맵다. 우리 선생님 창을 많이 하시니까 목을 많이 쓰시잖아요. 그러니까 목에 이제 창을 마시면 목에 좋아서 우리가 특별히 콩을 많이 여기 뱃속에다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콩을 많이 넣고. 콩만 넣고. 그렇구나. 그리고 아니 매니저 부원한테 그렇구나요 지금. 그게 검정콩만 먹기가 참 쉽지 않거든요. 콩에다가 꿀물 이렇게 넣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딱 코팅이 돼가지고. 코팅이 돼가지고. 와, 검정콩이. 지금 배는 특히나 우리 도시에서 근로자들 이제 일을 하고 할 때 공해, 고기 같은 구이나 담배를 또 많이 피우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죠. 이 몸 안에 있는 축적된 그 여러 가지 나쁜 성분을 배를 먹으면서 빨리 몸 밖으로 배출을 시킨다니까. 아. 이게 배에 제일 많이 들어있는 이뇨 현상 때문에. 소화를 시켜서 빨리빨리 밖으로 배출시킨다니까? 이거, 젓갈. 이 젓갈 한번 먹어봐요. 체내에 있는 나트륨을 몸 밖으로 빨리 배출하니까. 이게 나트륨을 먹고 섭취하면 다이어트 효과나든지 그런 데 별로 안 좋거든요. 이제 나트륨 같은 나트륨이 많으면 일단 동맥경화가 먼저 오는 거야. 딱 건강으로 가시구나. 난 다이어트로 가는데. 일단 동맥경화가 제일 먼저 오는 거야. 이게 소금이 많이 쌓이면. 이렇게는 생고기인데. 소화가 잘 안 되잖아요. 근데 배하고 같이 먹으면 일단은 배가 들어가면 해서 고기가 굉장히 연하게 육질이 연하게 변하니까 부드럽네. 육즙이랑 가즙이랑 다 합쳐져가지고 한결 부드럽고 맛있는데. 마지막 멘트가 많이 먹어요. 맛있게. 밥이 달다. 맛있다. 김 작장이 처음 갔을 때인 것 같은데 한 5년 됐다. 오늘 저희가 이렇게 먹어보니까 맛이 최고예요, 맛이. 과수원의 배가 우리 아버님에게는 도대체 어떤 의미로 이렇게 다 계시는지. 이 농사꾼은 정력이 없어요. 그래요? 그렇죠. 네. 네. 정력이 없으니까 앞으로도 내가 건강하게 지내는 동안은 배하고 같이 가는 거니까 배하고 같이 평생 가는 반려자라고 봐야죠. 우와, 네. 아버님의 배는 평생의 반려자다. 배다!